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아하,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USA는 또 뭐야? 러시아 시켰는데 왜 USA가 뭐가 왔지? 하여간 어쨌든 간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에는? 아하, 작은 건데 뭐지? 아하, 아하. 이게 뭡니까? 이게 뭡니까, 이게? 비단벌레들이군요, 비단벌레들. 아, 이게 경기도권에 있는 박물관의 비단벌레 납품. 바로 그 종입니다. 야, 이거 뭐, 예쁜가? 어떤가? 아, 이런 것들은 좀, 어디 거지?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 거야, 이거? 러시아? 아, 안 보여. 자, 보겠습니다. 그래도 안 보입니다, 이건. 여러분, 보시나요? 아, 러시아. 야, 특이하군요. 요런 비단벌레들이 좀 수입이 되었습니다. 요건 또 뭐야? 너무 작잖아. 하하, 골치 아프네, 그거. 자, 좀, 다음간엔 또 뭐가 있을까요? 전부 다 비단벌레입니다, 이렇게. 러시아 비단벌레들. 다음, 아하, 요것도 좀 특이한가요? 좀 특이하긴 합니다, 좀. 뭐야, 산란가냐?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. 이야, 좀 특이하긴 특이하다. 야, 근데 좀 작은 것도 있네. 골치 아프네, 이거. 자, 잘안 보이네요. 하여간, 요런 형태들의 비단벌레가 또 들어왔습니다. 이게 단가? 아, 또 있네. 야, 이거 뭐야. 이거 너무 작은 걸 샀네. 이거 큰일 났네. 문제가 있네, 이거. 이런 비단벌레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. 100종의 비단벌레를 수입하기 위해서 했는데, 이게 마지막이죠? 마지막 같은데? 아, 마지막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00종을 마치긴 마쳤습니다. 이것이랑 또, 요번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박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100종의 비단벌레를 완성시켜주는 프로젝트. 야, 특이한 것들도 있습니다, 진짜 보면. 이런 것들은 좀 생긴 모양이 좀 특이하군요.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합니다. 남미와 러시아 것들 좀 특이한 비단벌레들을 좀 구입했습니다. 그래서 겨우겨우. 야, 생각보다 100종의 비단벌레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100종의 비단벌레를 맞추게 되었습니다. 자, 비단벌레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 특이한 게 많군요, 진짜 이거. 만천입니다.